좋아요를 눌러줘. 구독, 좋아요. 우와, 금어초에서 어마무시한 해골이 보여요. 금어초를 소개합니다. 코카카 친구들 안녕? 나는 금어초라고 해. 이름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예전에는 용의 입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냅드래곤으로 부르는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금어초라고 다시 불리게 되었어. 꽃뿌리는 기부가 두툼한 입술 모양인데 그 형상이 헤엄치는 금붕어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금어초라고 불렸다고 해. 해골꽃이라는 어마무시한 별명도 있는데 시방이 익으면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예쁜 색을 가진 꽃의 별명이 해골꽃이라니 친구들 무섭지 않아? 나는 꽃색이 파스텔조로 피고 화사한 색깔로 인기가 많아서 로마 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화초 중에 하나인데 관상용으로 화단이나 꽃병에 많이 두고 보는 꽃이야. 키는 약 80cm까지 자라고 다년생이라서 꽃대를 잘라주면 추워지기 전까지는 꽃이 꾸준히 피고 지고 해. 1년 내내 건조한 곳에서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꽃까지 잘 피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태어난 고향은 남유럽이나 북아프리카야. 나중에 놀러와. 꽃은 주로 4월에서 7월까지 꽃을 피우고 적색, 백색, 주황색 등 여러 색상으로 나뉘고 잎은 어긋나거나 때로는 마주보며 나고 입자루가 짧고 긴 타원형의 피침형이야. 밤그늘을 좋아해서 2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아. 친구들, 우리는 따뜻한 봄에 만나는 거야. 안녕 친구들, 나는 코카카야. 친구들도 이 기분 알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이슬을 먹은 듯한 신선한 공기와 화단에 있는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는 금어초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곤 해. 여기에 새들의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결혼식의 부케로도 쓰이는 금어초는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낭만적이다, 그치? 화통을 손으로 누르면 뻐끔뻐끔하는 금붕어의 입모양처럼 수다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수다쟁이라는 꽃말이 있기도 해. 정말 귀엽고 앙증맞은 꽃말인 것 같아. 한번 같이 따라해봐.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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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끔. 그리고 금어초는 꽃차로도 많이 쓰이는데 씨앗에는 올리브 같은 좋은 기름이 나와서 추운 겨울을 할 때 도움을 주고 꽃의 소화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해서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놓아 먹기도 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내는 금어초를 차로 마시거나 요리를 하면 맛있겠다. 그렇지 친구들. 친구들, 코카카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굿.